그리고 얼마 전에 저 네. 서울에서 참새하고 비둘기 떼죽음 당하고 그랬었죠. 용의자가 체포됐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달에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이 산책로에서요. 참새와 비둘기 1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. 경찰이요, 25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요, 용의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참새와 비둘기는 어떻게 떼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? 네, A씨는 지난달 경의선 숲길 일대에서 참새와 비둘기 등 수십 마리에게 독극물이 든 모이를 먹였던 겁니다. 웬일이야. 네,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의뢰한 결과 참새와 비둘기 사체에서요, 고독성 농약인 이 메토밀 성분이 검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네, A씨는 왜 그랬대요? 이유가 뭐래요? 네, 이유를 들어보니까요. A씨가 이런 행각을 벌인 이유가 정말로 황당했습니다. 네? 이 길을 가다가 옷에 새 배설물이 묻었나 봐요. 여기에 화가 나서 홧김에 범행을 했다.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배설물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야생동물에게 새 참새와 비둘기 떼죽음을 당하게 한 건데요. 이렇게 야생동물을 함부로 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 네,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처럼 이제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생물 을 죽일 경우에는 네.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. 자, 또 이 사건은